오래 기다려왔던 이 특새의 첫날,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너무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설레면서. 어제, 지난주 제가 토요일날 후배 어떤 교역자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새가 다가오면 이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만, 그런데 이게 부담으로 오질 않고, 너무 기쁨으로, 내 삶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그 의욕을 저에게 고취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을 위한 또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에는 이제 한나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렸던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특새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특새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한나가 누렸던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살펴본 본문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런 원인, 그랬더니 그 결과가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1장 10절과 1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하고 붙잡고 또 어젯밤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의 이 말씀이 구현되는 것,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먼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수 없는 우둔한 인생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가고, 그것도 뭐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 중에 하나지만, 자꾸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그 문제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 1장 20절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기쁨,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읽고 또 읽어도 참 마음에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으로 찾아온 여러분 삶에 다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무엘상 1장 20절의 은혜가 부어져서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고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 이 사무엘상 1장 20절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 연약한 육신에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가정에 또 부부간에 이런저런 갈등과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이 특새를 통해서 누리는 많은 축복 중에 저에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느 해인가 그때 두주 특새할 때인데 마지막 토요일 날제 방에서 재결합식을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혼했습니다. 도장 찍고 완전히 남남이 됐는데, 그 특새 기간에 그 가정이 아니죠. 이제 끝났으니까.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주간의 특새가 마쳐지던 마지막 토요일 날이 옆방에서 제가 그걸 뭐 주례자라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증인이 되고 두 사람과 다시 함께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부부가
결합이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특사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나온 우리 자녀들, 청년, 청소년들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근심하는,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입시생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장 20절에 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런 문제, 저런 결핍, 하루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내 네 마음 다 안다. 하나님과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렇게 한나가 10절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20절에서 임신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데요, 우린 참 연약하고 미련해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한나가 물론 그가 그 불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임신이라는 응답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 한나가 누렸던 많은 그 기쁨의 감정 열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인해 가지고 한나가 누렸던 그 축복의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응답 전에 하나 있고 응답 후에 하나 있는데요, 응답 전에 한나가 누렸던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여러분 아까 한나가 임신의 기쁨을 누렸던 그 성경 구절이 1장 몇 절이었습니까? 20절이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몇 절이에요?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지금 임신의 기쁨을 누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봐서는 한나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에게 뭐 임신이 언제 일어나는 건지, 또 있기는 하는 건지, 이 가능은 한 건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인 나라는 그 꼴보기 싫은 여자는 계속 깐죽깐죽거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 응답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한나에게 먼저 찾아온 게 뭡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저는 오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오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20절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이 18절에 한나가 누렸던 이 기쁨,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 커서 이걸 저를 따라 입술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제가 설교자로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어제 밤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가 메일을 그렇게 보내왔는데요,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자녀의 그 제가 오픈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녀의 오래된 그 깊은 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어떤 성도님이 어제 그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마음에 통해져가지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내면에서 어제 설교를 통해 통했다고, 그 기쁨을 우리 교역자를 통해서 제가 전해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밖에 없는 이 단세포질인 생각, 기도했고 응답받았더라,
기도했고 응답 못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많은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제 쭉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이 특세가 참 첫날 저녁에 저에게는 육신적인 고통이에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주중에 설교 준비를 정말 거의 다 했거든요. 주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5부 마치고 나면 이 머리가 진공 상태가 돼요. 멍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주중에 이제 이런 일을 내가 예측을 하고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원고를 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거의 100% 어제 저녁에 제가 새로 준비한 아주 따끈따끈한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따끈따끈하기까지 어제 저 고통을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지금도 심장이 벌럭벌럭해요.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새로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 피곤한 육신을 이렇게 그 감싸 안는 그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은요. 무슨 말씀이 불쑥 떠올랐냐 하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한 장면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따로 제자들을 떠나가지고 산에가 계시고 제자들끼리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죽을 고생을 하는데 밤 사경 우리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이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을 지금 풍랑으로 고통을 당했겠냐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풍랑을 잠재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새삼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이게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요 막 그냥 막 얘들이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풍랑부터 막 잠재우려고 애쓰시는데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그 풍랑을 잠재우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더 급하신 거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더라고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그 풍랑이라는 현실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어젯밤에 이게 제게 새삼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특새가 앞에서도 거듭거듭 제가 축복을 드렸고 또 드리고 싶지만 이번 특새에 한나가 누렸던 20절의 임신의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이전에 이 하느님의 심정, 주님의 이 심정 즉시 세상에서 상한 마음, 세상에서 아파 상처받은 마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먼저 안돈시켜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이 안돈시켜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 한나가 지금 그것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결과, 인과관계에서 결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이번 특새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축복,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내 마음, 내 내면 세계는 경랑이, 파도가
풍랑이 일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또 다른 마음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말씀을 구현시켜 주시는 은혜, 안심하라, 나니 평안하라. 주님께서 여러분 내면 세계에 이 평안을 선물로 주셔서 이따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내면에 물밀듯 밀려오는 기적을 맛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 응답 전에 평안이라는 감정을 누리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받은 그의 감정이 뭐냐? 기도 응답 후에 받은 감정인데 기쁨입니다. 기쁨.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응답받은 후에 한나가 누렸던 감정은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한나가 오늘 본문에서 누렸던 그 기쁨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100%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이럴 때는 옛날 그 부흥사들처럼 그 막 다 쉰 목소리, 이게 이 홀리 보이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은혜가 됐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새벽은요 별의별 몸부림을 통해 여러분을 잠을 깨워야 되는 이제 몸부림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면 속에 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사명은 분당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제가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새벽에 어제 제가 정말로 피곤했거든요. 어젯밤에. 그리고 새벽에 2시 20분에 알람을 맞춰 놓는데요, 그 몸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제가 맛보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지만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뻐요. 마음이 정말 기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약간의 지금 두통이 있고요, 약간의 미열은 있지만 기뻐요. 감사해요. 여러분 표정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기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하루 온종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의 이 말씀이 구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지금 한나가 누리는 기쁨은 단순히 임신을 원했는데 임신을 주셔서 얻은 그 기쁨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1절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에 한 줄도 한 자도 아들 얻게 된 것으로 기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거 당연히 인간이니까 내면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내야 될 영적 성숙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지금 삼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는 참 이 본질을 놓치기 쉬운 인생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조훈 목사가 특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전도를 앞두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 강의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의 이 말씀의 수준이요.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혹시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의 영적인 수준과 설교의 수준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난 그 좋은 목사님 그 특강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주 이 그 전도에 대한 전문가 강사를 모셔다가 특강을 할까 두 주 동안.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역자로 갔더니 손색이 없는 거예요.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에 대한 의미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주옥 같은 전도에 대한 말씀은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계속 내 머릿속에 내가 조 목사님 만나 이거 물어봐야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 이 사람이 몸무게가 뭐 80몇 킬로인가 그랬는데 다이어트에서 10킬로를 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뺐는지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전도에 대한 특강하고 그거 다이어트에서 10kg 뺀 거는 사실 이 설명을 위한 하나의 악세사리 같은 건데 지금 머리에 남은 그것밖에 없어요. 좋은 목사님 어디 앉아 있습니까? 끝나고 좋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10kg 빼는 법. 인간은요, 그 참 그 본질보다는 그 주변을 맴도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 답안은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니까 늘 얕은 기쁨이, 얕은 기쁨.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한나는 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한나가 지금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는데요. 그 한나가 가진 괴로움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그 원인, 이게 뭐 당연히 첫 번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나의 고통이 뭐냐? 그걸 악용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대적하는 번인나 때문에. 이게 더 고통이에요. 이 인생을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보다도 더 고통은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감추어진 한나의 진짜 고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오해, 잘못된 그 선입견이 뭐냐 하니까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 잘못된 그 편견을 가지고요, 자기도 괴롭히고 사람도 남들도 괴롭히는 게 이게 참 우리의 그 치명적인 죄성이에요. 한나가 진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 문제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번인난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매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만 여기 가면 뭐하냐?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게 한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가 자기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기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나의 그 마음이 녹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좀 통하고 싶습니다. 한나가 임신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들 하나 생겨서 얻은 기쁨도 크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그림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저는 이번 특새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 내면에 생긴 그 근심과 걱정, 불안, 여러분 평안을 잠식하는 것, 이것들이 사라지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근심의 90% 이상은 다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생기는 근심이에요. 제 딸,
지금 삼수하고 있습니다. 얘가 고3 때 대학에 실패했다 했을 때 저는 얘가 무슨 대학을 가리라는 확신을 했거든요. 왜? 모의고사 성적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얘는 100% 이 학교 간다고 저도 확신했고 도와주는 선생님도 확신했고 학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교시 완전히 망치고 2교시 완전히 망치고 3교시부터는 포기했답니다. 그러고는 들어와서 밤 11시까지 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를 그날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밤 11시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고요. 저는 원래 9시 자는, 9시 반 되면 자는 사람인데 얘 울 때 끝날 때 기다렸어 그날. 그리고 우리 새아이를 다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큰딸에게 네가 오늘 절망에 흘리는 이 눈물이 있잖아. 19살 때 흘리는 이 절망의 눈물이 너의 29살, 너의 39살 때 흘리게 되는 눈물을 막아주는 보약이라고 아빠는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깊이 돌아보거라. 그리고 이제 재수에 돌입했습니다. 그 엄청난 교훈을 아빠로부터 받은 이 딸이 감사하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첫 해는 완전히 시험을 망쳤고요. 둘째 해는 그냥 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대학에 들어갔어요. 등록했습니다. 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더 도전할 기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학교에 합격한 거 남겨놓고 삼수하고 안 되면 다시 거기에 복학해라. 얘가요 가서 지가 취소시켜버렸어요. 돈 찾아왔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배수에 진을 치고 얘가 지금 삼수하고 있어요.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전 몰라요. 작년 재수할 때도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대성학원에 두 번 다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만 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이를 고통으로 몰고 가시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증인이신데요 이 삼수하는 오늘 새벽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다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원망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이 딸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딸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20줄 몰라요. 이번에 또 어떤 결과를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저를 하나님이 벌 주시고 우리 딸을 내치시는 일이 아니고 한나에게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실 때 한나는 이것이 주변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주를 받은 결과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내친 결과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계산이 달라요.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준비시키신 하나님, 한나의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무르익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간증이에요. 이 수능을 끝내고 이번에는 드디어 얘가 원하는 모대학 합격을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해야 되는 간증인데 이 수능 끝나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텐데 사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빚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정말 믿음이 있어요. 결과와 관계없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오해로 인한 부담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이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제 마음에 끊임없이 이 아이 이야기 이 아이에게 들려주거든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여러분 3년 동안 수능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한 번은 마음이 무너져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고3이 됐을 때 고1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더래요. 나는 이제 요렇게 하면 끝나는데 고1은 이걸 3년이나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것들 힘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걔들하고 같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마음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오픈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한나가 누렸던 그 축복은요, 임신을 원했는데 임신이 돼서 얻는 얕은 기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줄 오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드신지 모르겠는데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은혜 기뻐하리라. 여기까지 가시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첫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아버지 계심을 확정하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요. 쓸데없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안 얻어 되는 걱정이 나오고 쓸데없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늘 수심이 가득한 메마른 내 심령이에요. 하나님, 방금 이찬수 목사가 자기 딸을 가지고 고백했던 저 간증 속에 하나님 저 믿음이 이찬수 목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면 저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큰절히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큰 소리로 손뼉치면서 갈망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찬양은요 무슨 싸움인지 아시죠? 내 안에 묵구름을 몰아내는 능력으로서의 기능이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나가 안 해도 되는, 하나님 날 저주하셨어, 하나님 날 버리셨어,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안 해도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 한나가 그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 피를 토하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됐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한나였구나, 내가 은혜 받기 전에 한나였구나.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데까지 가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갈망, 하나님
오해해서 몰라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어두운 감정들, 두려움, 불안, 분노, 울분, 낙심, 저주, 이것들을 몰아내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후렴부터 한번 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시네. 구원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쁨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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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 되네. 능력 소망이 되시네. 새벽에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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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세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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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첫 시간에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가졌던 내 마음의 두려움, 불안, 근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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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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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고 지켜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신 그 주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자리 앉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머뭇거리고 있네 자리 앉아 찬양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너무 믿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네 예수와 사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로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찬양합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정말 중요한 기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갈망하듯 그 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은혜 주시면 다행이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죽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의 문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문을 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내내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 얼마나 내 인생의 즐거움인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필요 없는 열등감에 내가 스스로 빠져버렸는지, 안 해도 되는 울분과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하나님 한나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이 턱새 기간에 우리도 맛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많은 것들이 풀려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결단코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삶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내게 얼마나 풍성함인가를 맛보는 이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평안히 잠자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님 그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 온종일 그 아이들 내면에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자들이 누리는 축복,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남편 아내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성령님 강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초창기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특세 때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여러분 괜찮으시면 손으로 이거 가이드북을 드세요. 그리고 월요일날에 있는 오늘 설교를 듣고 특별히 누구누구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누구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도구로 쓰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새벽에 주신 은혜의 기쁨이 마음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계속 맴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오해가 풀려졌을 때 아기가 생겨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하나님과의 회복의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을 오늘 하루 온종일 누리시고,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불임의 한나는 누구일까?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는데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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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